두 아들을 키우며 엄마의 행복을 느낀다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가요, 오래가질 못한대요. 며느리에겐 강력한 라이벌 시어머니가 있거든요. 거절은 할 수가 없겠구나 당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엔 시어머니보다 더한 손주바라기 이모 할머니들도 있었어요. 베테랑 엄마들 사이에서 외국에서 온 며느리는 그저 무건수행만 합니다. 제가 거기만 가면 엄마 같지 않아요. 자, 이제 그런데 알아주고 이제 주지 마. 애기가 안 먹을 때는 옛날에 쫓아다니면서라도 먹여야 되는 거야. 어떨 땐 정말 양보가 안 되는지 시어머니를 막 들이받아요. 아우, 여기 육아 전쟁 살벌해요. 식당에서 며느리가 하는 걸 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이대로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다는 고부 사이. 처음으로 속에 있는 진심을 털어놓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60, 70대 어르신들이 모인 배드민턴 동호회예요.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들 활기가 넘치죠? 예순색 유화자였습니다. 여기 에이스라는데 역시 실력이 예사롭지 않네요. 10년 전 동대문 장사를 은퇴하고 매일같이 배드민턴을 치셨대요. 그냥 걷었어. 그런데 유 여사가 요즘 배드민턴보다 더 퐁당 빠진 게 있어요. 이거 봐볼래? 아직 눈 좀 봐. 4년 전 얻은 떡두꺼비 같은 두 손자예요. 사진만 봐도 엔돌핀이 마구 솟는답니다. 이거 봐, 오리 타고 찍은 거. 성윤이가 살 빠진 것 같다. 성윤이는, 아니 찬이는 빠졌어. 요즘 유 여사 걱정거리도 그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옆집에 살며 손주 밥을 챙겨주곤 했었는데 아들 내외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다네요. 틈만 있으면 이제 가보고 아니면 지가 또 가까우니까 이제 혼자 있, 저도 혼자 있기 뭐하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놀다 지 오빠 들어오면은 이제 같이 이제 잠이나 자러 가지 저그 집은. 그러면서 찬이 태어나면서부터 또 아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이 급하지 이제 옮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디로? 그랬더니 인천으로 간대. 그래서 인천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집을 옮기려면 엄마 집 가까운 데로 옮기면 되지. 그래야 아기도 보러 다니고 그러지.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그랬더니 엄마 차 있으면 게 괜찮아. 우리가 자주 오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안 가봤어요. 그때는 조금 서운했지. 여기가 그 아들네 집이에요. 얘가 다음 달 돌을 앞둔 둘째 손자 찬민이고요. 유 여사가 살 빠졌다고 걱정한 첫째 손자 찬이에요. 요 두 녀석을 키우는 며느리 봉캄뚜앙 루타이 씨인데요. 다들 A라는 애칭으로 불러요. 우리 며느리 잘해. 애들 잘 키우니까 이쁜 거지. 첫 손이라 퐁당 빠졌지. 우리 며느리는 뭐든지 그냥 엄마 힘드니까 엄마 힘드는 게 최고 이제 우선이야. 엄마 다리 아프고 엄마 힘드니까. 어쨌든 언니는 잘하겠지만 한쪽만 내가 있고 되겠어? 둘다 내가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오, 유 여사가 며느리한테 불만이 있나 본데요. 물론 저도 지 나름대로 이제 애를 잘 키우자는 엄마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 며느리니까 혹시 음식 같은 거 또 이유식 같은 거 잘 해먹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내가 가서 해주고 싶은데 또 지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그 뭐 해서 먹인 거를 가서 찍어서 올리지 이제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었다고 이렇게 올리고 또 못 믿어서보다도 괜히 그게 할머니 걱정이겠지. 제가 듣기는 그런 말 하면 그러면 제가 애를 잘 못 보겠나 그래서 항상 그런 말 하는 건가. 엄마가 안 믿든지
제가 외국 사람인지 뭐 방식 틀린가 봐 아니면 뭐 걱정하겠죠. 먹은 것도 틀리고 그게 많이 걱정하죠. 두 집은 차로 30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할머니야. 할머니 왔다. 너 또 이만무냐? 할머니. 여기. 밖에다. 예, 여기. 참미나. 매주 한 번씩 유효사가 찾아와 며느리 대신 애들을 돌봐준대요. 살림도 점검하고요. 야, 뭔 빵을 또 이렇게 먹다 말았냐? 봤다니요. 이게 뭐 이상하게 생겼네 뭐. 이상하게 저 기름... 생긴 거 있어? 어, 저 뭐 기름 덩어리고 뭐. 어? 얘는 또 뭐 사다 놨냐 이거. 미리 엄마는 조사를 해봐야 돼. 아이고, 뭘 시켜, 맨날 뭘 시켜 먹고 이렇게. 야, 너 이거 다 뭐야, 이거? 이거? 어. 태국 음식. 태국 음식 사다 놓은 거야? 신도가 많이 갔, 많이 주는데. 그래, 너, 너는 태국 음식 먹는지 애기 먹을 만한 게 없어, 지금. 썩히면 너는 엄마 키우나, 이제. 아이고, 또 뭐 안 해 먹었구나. 진짜 딸 같으면 정말 뭐라 하지. 응? 그러니 내가 걱정이 안 되겠냐고. 저는 잘한다고 하고 저도 힘들게 애 둘 키우면서 이제 애야 이게 뭐냐 이게 엄마 깜빡했어 이제 잊어버렸어.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내가 이제 서너 번 이렇게 그거 냉장고 정리를 해줬거든. 꾸준히 먹네. 전처럼 옆집에 살면 어련히 자기가 챙겨줄까 싶은데 일단 참고 있다는 유 여사님. 근데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어딜 간 거예요? 어머머, 냉장고 정리로 혼나던 그 며느리 맞나요? 3개월 전부터 남편이 운영하는 실용음악 학원에서 기타를 배운대요. 잘하는데요? 저도 이제 취미가 있고 싶어요. 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음악 신랑이 음악 하니까 그래서 나도 배워볼까 해서 뭐 사람 만나고 뭐 막 스트레스 풀고 제가 여기서 이 한 시간 배운 동안 계속 웃음으로 웃고 배우잖아요. 역시 며느리 A 씨도 말 못할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수박을 사왔어요. 유 여사가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어째 분위기가 싸해요, 그죠? 했나 봐 이런 거. 너 엄마한테 또 혼나야 되겠다. 왜요? 이거 봐, 이거 봐. 너 이거 있잖아. 엄마가 본 지가 지금 한 달도 더 됐어. 그러니까 많이 주지 말라니까요. 엄마가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네가 산 거야. 봐봐. 이게 왜 합쳐서 있었는데? 원래는 지가 따로 있었는데. 그걸 엄마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네 살림인데. 내가 합치는 거 아닌데. 이거 야 행주 줘봐. 이거 봐요. 썩어서 요 물 나온 거 봐요. 아우 딱 걸렸네. 바빠가지고 아마 잊어버렸어요. 냉장고 볼 때마다 지적할 게 나와요. 걱정할 만하겠다. 아무래도 옆에 있으면 내가 챙겨줄 수가 있잖아. 애기 둘 키우면서 막 밥 해먹일라 막 이런 거 얘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 차라리 지가 해먹더라도 맛이 있으나 없으나 애기라도 내가 봐줄 수 있잖아. 뭐 어린이집 갔다 오면 우리 집에서 놀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가 또 지 신랑 그 애들 먹을 거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애기 데려가도 되고 뭐. 9시 밥 먹고 어린이집 보내고 그 다음에 작은 놈 하고 딱 11시, 12시면 졸려요. 쟤 분유 하나 주고 옆에서 그냥 같이 누우고 톡톡톡톡 하면서 자요. 만약에 딱딱딱 하면 시간 딱 하면은 나는 쉬는 시간 왔다 하면서 애들 같이 쉬는 거예요.
근데 딱딱 안 하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라서 자고 일어난 유여사가 애들 아침밥을 준비해요. 요즘 큰손자 찬이가 제때 밥을 안 먹고 때를 쓰는데 며느리는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밥만 차려놓으라네요. 장기야, 찬이가 아기 됐어? 맛있겠다. 먹이려고 얘기로 뭐라 한다. 날라가지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유여사가 아니죠. 청소하다 말고 나타난 며느리 못 본 줄 알았더니 그걸 또 봤나 봐요. 눈도 좋아. 엄마가 먹어야 되고. 한이 또 죽었다. 그래서 지가 맛을 보고 지가 알았어. 응? 이거 카레 맛이 한 번만 먹어봐. 자, 한 번 먹고요. 이게 뭔 소리야? 에이 안 이뻐. 에이 안 이뻐. 에이 얼른. 에이 안 이쁘다. 유여사 속도 모르고 찬이는 계속 밥 안 먹겠대요. 이제 아무것도 주지 마. 아무튼 때까지는 깎아라도 하지 마. 아유, 결국 한 숟가락 든 게 다네. 그럼 남자들 뭐. 딴 경우에 먹다고 내기 치고 나도 뭐 싫다. 간식도 주지 말랬는데. 주지 말라니까. 야, 먹던 거 먹여야지. 그거만 먹고 안 돼. 이것만 먹고 아무것도 주지 마라. 진짜 막 화내는 거야. 이렇게 화내는 거야. 왜냐면 밥 먹고 싶었잖아. 모른 척하자고 고개를 돌렸는데 유여사도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럼 말 안 들으면 이유 없어. 아는데 엄마도 아는데 야 엄마가 그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 애기 뭐 저런 니들 단계 키우는 거 아는데. 애기가 지금 뭐 안 먹고 있으니까 이럴 때 한 번씩 먹여도 되나? 아니라 그거를 네가 교육시킨다고 하면 되냐? 네, 지금 먹기 싫은 거라서 그래서 그래, 안 먹기 싫어서 지금 안 먹잖아. 안 먹으면 그냥 냅두고 시켜 먹어요. 그러고 지가 먹을 때까지 굶겨라. 뭐 아무것도 주지 마라. 뭐 주면 화나. 네, 엄청 그러면은 이렇게 한 세 그릇 먹어. 안 먹으면 엄마, 진짜 애기가 엄마가 먹여도 엄마한테 화낼 거야. 애기가 먹여봐요. 안 먹어. 이 하루 종일 그러면 A가 엄마한테 누가 주세요. 아침부터 집안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시어머니도 엄연히 육아 선배인데 무시당하는 것 같아 야속합니다. 아우 막 거기서 이제 막 진짜 막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때는 너무 이제 그 틀에 갇혀가지고 딱 형식적으로 딱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게 얘가 굉장히 세요 고집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하라겠다. 뭐 응? 엄마 뭐 인터넷에도 이렇게 나 인터넷에 이제 의지를 많이 하죠. 애기 맡겨 놓고 제가 나갈 때도 뭐 몇 시에 우유 먹여라, 몇 시에 모욕 시켜라 다 제가 적어 놓고 가. 그대로 했다 해 이제 그냥 그렇게 시간이 안 맞추고 막 안 했을 망정 또 맞추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애기들은 지가 배고프다 할 때 먹여야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엄마야 그렇게 들어오면 엄마가 니네가 적어놓은 대로 다 했어 그냥 그러지. 이 시간에 연락 올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손주 바라기 유여사님 맞죠? 유여사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남민아. 네. 야 찬이는 아직 안 왔지? 네. 이따가 데리러 가요. 야 내일 애들 보고 싶은 게 네가 애들도 데리고 와. 네. 찬이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어머 시댁으로 오란 말에 며느리 표정이 확 변했어요. 가기 싫은가 봐요. 두 명은 조금 힘든데. 아 그래? 그러면 어린이집 갔다 좀 일찍 데리고 오면 안 돼?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게 못 갈 이유를 찾는 것 같죠? 내일 찬이가 결학하는 날인데. 내일 찬이 결학하는 날이야? 네. 이젠 휴대폰도 안 쳐다보네. 야, 근데 찬이. 네. 힘드니까 오늘 내 전화가 안 보내면 안 돼?
여사가 내일 꼭 손주들을 보고 싶은가 봐요. 고민에 빠진 A씨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둘이 카시트 태워서 가야 되는데? 둘이서 카시트 두 개 태워서 가야 되는데? 엄청 고민하더니 핑계가 그게 다예요? 이거 포기해야겠다. 알았어, 내일 통화해 그럼. 네. 아프다고 둘러대도 될걸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닌가 봐요. 지금은 인요인만 전화하고 오는 안 오나 해서요. 근데 옆집 있으면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거 메인이요. 어머니는 또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도. 유 여사는 아들만 둘인데 A씨가 처음 맞은 며느리래요. 그래서 유 여사가 딸처럼 잘해준 고마운 기억 때문에 시댁 호출에 거절을 못한다네요. 집에서 쉬고 싶다. 근데 저는 그럴 만은 못하니까 그냥 가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유 여사네 이모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찬이, 찬민이 보려고 자주 온대요. 내일 모레가 11일이야. 11개월 아니야? 아니지, 10개월. 10월생이잖아. 9월생. 9월생이니까 11개월. 아, 그렇구나. 다음 달에 둘이구나. 요즘에도 조카 손자 생일을 이렇게 챙기는 이모 할머니들이 있네요. 우리 찬이 뭐 사줄까? 어제 영상통화하면서 그랬더니 언니가 걔네 빌마다 그거만 찍을걸? 내가 영상통화하면 꼭 이모 할머니 먼저 찾으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네 할머니는 나야. 이모 할머니 없어 그랬더니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는? 이모 할머니는 어디 갔어? 제일 잘하는 이모 할머니. 응.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이제 이모 할머니가 없어야 이제 이번 타자로 좋아해. 내 지 할머니를. 막미 있어. 막미한테 또 뺏겼어. 지 엄마가 우리 찬이 하는 거 보니까 유 여사만큼이나 조카 손주를 아끼나 봐요. 같은 시각 며느리는 두 아들을 데리고 부천 시댁으로 향합니다. 아니 근데 A씨 얼굴이 왜 그래요? 출발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한 10년은 늙은 것 같네. 지금 표정만 보면 비련의 주인공이 따로 없어요. 네, 엄마? 한시나 2시쯤 온다 했으니 아이고, 우리 새끼 빨리 보고 가야 되는데. 여긴 축제 분위기예요. 그래도 때맞춰 도착했네요. 왔니? 네. 내려갈게. 네. 주차하는 소리 듣고 벌써 내려왔어요. 아기 울음소리에 A씨보다 더 먼저 반응해요. 왜? 우리 새끼. 우리 찬이는. 진짜 열성 이모들이다. 평소 같으면 잠에서 깨서 짜증낼 법한 찬이도 이모 할머니 보고 방긋 웃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찬이가 늦둥이 아들이라도 믿겠어요. 할머니! 왔죠요? 우리 어머니도 와야지. 옳지, 옳지. 어이구, 우리 새끼가 왔죠요. 아이고, 신발 벗고. 유 여사가 큰 손주를 가로챘네요? 할머니 뽀뽀 한번 하고. 할머니 뽀뽀. 안녕하세요. 얼른 올라와. 찬이는 유 여사 품에. 큰아빠 안녕. 큰아빠 내가. 찬민이는 막내 이모 품에 안겨서 온 가족 뽀뽀 세례에 귀염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나 어린이집에서. 응. A씨는 그저 구경만 해요. 찬이, 우리가 지금 왔죠. 어이구. 유 여사가 둘째 손주 안으면서 애정 표현 2라운드 또 시작이네. 찬이야, 수영장 갔다 와. 재밌게 놀고 왔어? 어떤 게 밥 먹어? 애들도 이게 익숙한가 봐요. 어머니 집에 왔죠. 응. 그게 누구야? 찬민이가 찬민이.
A 씨는요 시댁에 오면 엄마로서 할 일이 없어진다네요. 막내 할머니 안 잊어버렸어요. 이모 할머니들이 애들을 잘 보니 두 아들도 계속해서 엄마인 A 씨한테는 관심이 없고요. 이모 할머니 갈래. 우유 사줘. 무슨 우유 사줄까? 여긴 엄마가 넷인데 그중에서 A씨가 제일 서열이 낮은 엄마인 거죠. 제가 거기만 가면 엄마 같지 않아요. 이모님 엄마는 찬이한테 잘하니까 그래서 애기는 제 말은 안 들었어요. 질투도 하고 서운도 했고요. 누구한테 질투해? 어머니한테, 이모들한테. 베테랑 엄마들 사이에서 자꾸만 위축되고 섞일 방법을 못 찾는 며느리. 사실 A씨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가족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아빠가 이혼해서 그때는 엄마가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 저 키웠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엄마가 바빠서 저는 혼자 생활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혼자 먹고 엄마가 오는 시간에 밥 해주고 엄마가 밥 먹고 조금만 자다가 그냥 바로 있나 가고 저는 학교 가고 그래서 거의 엄마가 챙겨주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엄마 역할에서 자꾸만 밀리는 것 같아 속상한데 말은 못하고 지난 4년 내내 속으로 앓기만 했던 거였어요. 은퇴하고 두 손자가 유일한 삶의 낙이 된 시어머니와 엄마로서 자격지심을 느끼는 며느리. 두 사람은 엄마 대 엄마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손주가 보고 싶다고 와달라는 시어머니 말에 며느리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져요. 무슨 우유 사줄까? 시댁이 엄청 무섭냐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다들 웃고 있는데 혼자만 표정이 안 좋아요. 결국 손자에게 밥을 먹이냐 마냐로 싸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안 먹고 있으니까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니 서로 외면하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기대를 안고 떠난 며느리의 고향 태국. 그런데 장소만 바뀌고 소목소목한 건 그대로예요. 촬영만 하면 정말 가고 싶더라고. 아우.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엄마 싫어해. 관계가 나아지긴커녕 더 큰 싸움 나게 생겼어요. 급기야 병원까지. 두 사람 정말 괜찮을까요? 고부가 태국으로 향합니다. 카트를 미는 분은 A씨 친정엄마인데요. 현지 가이드를 해주신대요. 며느린 입이 귀에 걸렸어요. 좋아요. 행복해요. A씨의 고향은 방콕에서 비행기로 1시간, 차로 2시간 정도 가야 하는 교외 지역인데요. 유효사는 처음 와본대요. 첫 인사를 어떻게 건넬까 오는 동안 고민을 잔뜩 했는데 어째 집이 조용하네요. 사우디카. 이모, 이모 불러봐. 밖에 나갔대요. 어. 가스. 아, 아까 통화했던 이모. 이모 기다려요.
기다려야 돼. 유 여사가 기대한 거랑은 많이 다른 눈치죠. 할머니 여기 있어. 그 이모 여기 있는 이모가 옛날에 찬이 났을 때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니까 와도 참 좀 그 조금 더 편하게 따다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랬는데 없으니까 황당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벌써 오는 줄 알면 좀 맞아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며느리가 어린애처럼 방방 뛰며 돌고래 소리를 다 내네요. 그 남자. 그럴 만도 한 게 며느리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같이 산 가족들이래요. 그 남자. 오, 남 갖고 있는 건데. 끼니 때마다 손주 챙기느라 바빴던 유 여사 여기서도 손자만 봐요. 할머니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여기 이모들이 찬민이를 붙잡고 놔주질 않네요. 유 여사님 적응 안 되겠다, 그죠? 약간 괜찮아요. 찬이도 밥 좀 먹었으면 이쁜데. 첫째 손자 찬이도 할머니한테 관심 떠난 지 오래예요. 한국에서 며느리 A씨가 겪은 거랑 반대예요. 그냥 온통 신경이 막 그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 촬영만 하면 정말 가고 싶더라고. 아우 나 진짜 가고 싶다. 맛있어? 많이 먹어. 너 태국 음식 먹고 싶어 했잖아.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또 지가 맘대로 못 먹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먹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품 안에 손주가 떠나자 유 여사가 비로소 며느리를 봐요. 네가 집에서 가끔 해 먹으면 되잖아. 저 음식 못 해요. 엄마가 잘하더만 보니까 사돈이 해주면 되잖아. 이건 맛 없어. 엄마가 오늘 맛 없대. 그러고 보니 유 여사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알았어. 며느리가 생각해서 준 건데 맛이 어때요? 죽순. 맛은 있는데 내 입맛이 아니야. 여기선 엄마와 할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됐네요. 그때 진짜 그 내 편 느낌이요. 그 느낌 와요. 나한테 이해하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느껴주면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 옆에서. 그날 오후에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았어요. A씨에겐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인데요. 이모네가 농장에서 기른 채소를 내다 파는 데거든요. 며느리 A씨도 20살 때부터 3년 정도 따라다니며 일을 도왔대요. 옛 추억도 더듬을 겸 유 여사와 A씨도 진열을 도왔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A씨에게 다가가더니 말을 걸어요. 죽순 가격을 물어봤대요. 그런데 유 여사님 표정 왜 그런데요? 진짜 저렴하네요. 이게 3,000원이면 말도 안 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와 살게 된 A씨. 그런데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사돈은 딸을 친척집 여기저기에 맡길 수밖에 없었대요. แต่แม่ว่ามันก็ดีนะสําหรับแม่นะแม่เป็นคนไม่ชอบมีลูกเยอะเรามีลูกคนเดียวมันมีคนเดียวนะมันไม่วุ่นวายดีใช่แน่นอนเลย짠하죠. 어쨌든 얘가 왜 거기서 일을 했을까 싶어서 내가 물어봤더니 이모를 그냥 도와줬대요. 지가 이모 도와주고 또 뭐 야채 팔 때도 와서 뭐 좀
도와주고 뭐 그랬다고 그냥 여기 이모가 제일 허물없나 봐. 애하고 엄마는 돈만 주고 가면은 이제 한참 있다 오고 하니까 지가 아무래도 이제 외로웠겠지. 다음 날 긴 바지 입으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 그 집에서 입는다고 갖고 온 바지. 근데 그거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선아야. 나요. 너 엄마 장단지 다 긁히는 거 아니겠지? 응. 부부가 정말 오랜만에 서로 손을 잡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나 뭐래. 어제 유 여사가 좋아했던 죽순을 캐러 농장에 간 거죠. 아니 뭐래. 와 되게 크다 이거. 우와 다 끊어야 돼 버리. 그냥 끊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끊으면 되지. 응. 내가 하나 해볼게. 자. 이거 엄마 할까? 나 이번에 언니. 어? 엄마. 아무래도 그래서 어떡하냐? 이거 아깝다. 끊어져 버렸어. 미안해. 서툰 유 여사를 대신해 A 씨가 실력 발휘에 나섰어요. 오 잘하네 우리 며느리. 매끈하게 응? 잘 잘렸네요. 엄마가 내린 이 M. 내가 이거라도 들어줄게. 부부가 쿵짝이 잘 맞아요. 그런데 신나서 캐다 보니 땀으로 샤워를 한 며느리. 이모한테 물어도 안 보고 캘러. 야 여기 있어. 평소엔 유 여사 도움받는 걸 꺼렸던 A씨지만 이럴 땐 자연스레 손을 빌리네요. 너무 행복해요. 엄마가 엄마처럼 해주니까 그 옆에서 같이 농장도 가고 죽순도 따고 계속 옆에서 우리 며느리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요. 맨 잠깐의 휴식 시간. 아까 농장에서 딴 패션 프루트입니다. 근데 나는 안 먹고 싶은데 이거는 영 보는 순간에 이거 먹으면 변비 없어지. 아이 엄마 요즘에는 변비 없어. 안 먹을래. 맛있어? 그거잖아요. 야 상큼한 맛 과일인데 유 여사한테는 안 맞나 봐요. 맛있어요 이게. 여기 피디님 저기는 안 먹을 것 같아. 리나라고는 진짜 그럼. 맛있는데. 니네나라 거 엄마가 못 먹는다고 또 엄마한테 삐지지 말고. 그럼 네. 엄마도 마찬가지죠. 네. 엄마는 그래도 너한테 말 안 하잖아. 우리 그러니까. 거 우리나라 거 뭐 먹어라 소리 안 하잖아. 역시 반찬 같은 것도 저 이 맛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거야.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제가 먹어요. 아이고 착해라. 그래서 엄마가 요즘에는 반찬 안 해주잖아. 옛날에는 모르니까 그냥 먹이고 싶어갖고 막 이거 애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엄마 먹이고 싶어. 태국에 온 지 벌써 이틀째인데 유 여사가 좀처럼 먹질 못하네요. 걱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드시라고 해도 안 드셨더라고요. 짜증내기도 하고요. 저는 계속 엄마한테 관심 주는데 엄마 괜찮아 이렇게 했었어도 안 괜찮는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첫날 왔을 때 그 음식을 본 것도 여기 왔으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뭐 어떤 게 내 입에 맞을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워낙 그 막 생선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못 먹겠더라고. 진짜 내가 그렇게 못 먹고 있으면 진짜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거 미안하지. 3일째 되는 날. 아직까지 한 끼도 못 먹은 유 여사를 위해 며느리 A씨가 직접 아침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쌈 채소랑 생선 구이를 준비했대요. 한국에서 가져온 비상 식량도 있어요. 안에 이 정도면 제 아무리 까다로운 입맛의 유 여사라도 무시 못하죠.
며느리 정성을 생각해서 생선구이를 먹긴 해야겠고 젓갈에 찍어서 도전해봐요. 자네 좀 먹을까? 누구야? 표정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며느리가 아닌 척하면서도 유효산 먹나 안 먹나만 보고 있어요. 슬쩍 다른 음식도 권하는 거 봐요. 맞죠? 콩으로 만든 태국식 소스라는데 아유 보는 제가 딱 긴장되네요. 향만 향만 된다. 향내가 안 돼서 괜찮네.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는 거 엄마랑 이모 먹어야지. 엄마 이건 충분해. 엄마 남아. 며느리도 이제 한숨 돌렸어요.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죠. 이렇게 서로를 첫 번째로 위해 주니까 둘 사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아니 먹어야 되겠더라고.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네, 괜찮았어요. 그래갖고 그게 막 우리나라에서 쌈 맛있게 먹듯이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로 먹을만했어. 너무 좋아요. 아 이거였구나. 소스도 괜찮다고 했는데 네. 아 드디어 이 맛이구나. 자기가 안 먹은 것 전대 순 안 돼요. 아니면 엄마도 이 하루 이틀 3일 참았다가 안 되겠다 먹어야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잖아요. 아프면 지금은 씩씩하잖아. 씩씩해. 배도 든든하겠다. 함께 시내로 나갔어요. 며느리 가는 내내 유효사를 챙기네요. 며느리 챙기는 건 유효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잘 챙겨주는데 그동안 왜 싸우고 말도 못한 채 끙끙 앓았나 몰라요. 사원을 돌아보고 소원 비는 데에 들렀어요. 엄마랑 뭐 그냥 한국말로 쓰라고? 네. 그래도 되는 거야?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아 소망을 적은 두 사람. 유효사가 먼저 다 썼나 봐요. 너 엄마 태국말 모른다고. 엄마 시험을 욕하면 안 된다. 그랬지? 너는 한국말도 아니까 엄마 그거 다 쳐다볼 거 아니야. 네 거. 쓰는 언어는 달라도 두 사람이 바라는 건 똑같습니다. 바로 가족의 행복이에요. 앉아봐. 멋있다. 그날 오후 유효사가 며느리 머리를 말려주겠다고 나섰어요. 오, 잘 된다. 네 맘에는 안 들어도 이쁘게 했게 먹어. 서툰 시어머니 솜씨에도 A씨는 그저 싱글벙글이에요. 이게 좀 어설픈데 많이? 얘가 내가 못하니까 얘가 지금 네가 해. 도저히 안 되겠지? 아니, 해봐요. 해봐? 네. 네가 웃으니까 엄마가 못하니까 웃는 것 같잖아. 귀엽잖아요. 뭐 엄마가 귀여워? 딸 없어서. 딸 없어서 엄마가 안 해봐서 그래. 미안해. 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가르친다. 이거 봐. 아이, 진짜. 안 돼. 안 돼. 애기가 가르친가요? 아니, 안 가르쳐줘. 네가 엄마 해주면 되는데 뭘 가르쳐. 네가 네 거 해. 엄마 못해. 손 들었어. 먹을만 아니 못 먹어. 그 모습을
못하니까 표정은 너무 귀여워요. 계속 말하잖아. 엄마가 못해도 엄마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한 적 없거든. 제 머리 만지는 거. 엄마 느껴. 엄마의 정이 많이 그리웠나 봐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을 향합니다. 태국에 올 때부터 A씨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인데요. 얼마나 설레어 하는지 유 여사도 처음 보는 며느리 모습이래요. 방학에서 가면은 막 외갓집이든 어떤 큰 집이든 갈 때 엄청 업돼가지고 기분 좋다. 딱 지금 우리 며느리가 그 기분이 있네. 이번엔 조카들도 마중을 나오고 일행을 크게 반겨주는데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민야인! 오이 무왕이 민야 버선발 엄마! 어? 할머니야. 할머니야? 사울카. 10년 만에 보는 A씨 외할머니예요. 친정엄마를 대신해 어릴 때 A씨를 돌봐주셨대요. A가 여기 올 때 이 정도 됐다고. 찬민이 말했다고 네가 여기 올 때? 응. 내 꼴이 내 여기 할머니가 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렸을 때 맡겨졌네요. 엄마의 정을 그리워하던 철부지 손녀가 어느새 엄마가 돼서 외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고 좋아. 할머니. 따단려. 따단려. 아우, 룩잭 너의 마마 룩잭합. 다른 데보다 거기서 좋아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사랑해준 사람 있으니까. 다른 데 가면은 잔소리도 많이 듣고 뭐 하면서 눈치밥 먹고 눈 씹어요. 내가 뭐 하면 또 뭐라 할까? 근데 할머니는 그렇게 안 해. A씨가 유 여사를 2층으로 데려가더니 예전에 쓰던 자기 방을 보여주네요. 밑에서? 그럼 일어나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거기서 부엌에 가서 밥도 하고 뭐 하고 거기 물도 펴서 거기 네가 밥도 해 먹었어 어렸을 때? 할머니 것까지? 네, 그 8살, 9살 때 또 해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좀 미안했어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해줬으면은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잘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 그냥 옛날에도 나는 엄마보다도 여시 엄마가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무슨 조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많이 저것이 이렇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직접 대고 막 어떻게 그런 얘기는 안 해봤는데 얘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은 진심이었구나 하는 걸 느꼈지. 두 사람이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항상 그 엄마는 밉지 않았어요. 항상 할머니가 가르쳐줘서 우리가 돈 없으니까 인해야 돼. 이제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는 열심히 돈 버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딸한테는 사랑을 못 주고 신경도 못 쓴 거야. 보니까 뭐 꼭 너한테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 힘든지 뭐 잘 있지 이렇게 해주면은 좋은데 그냥 엄마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너는 그게 서운한 거지. 근데 이제 컸으니까 엄마도 되고 너도 엄마가 됐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애기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너도, 그지? 좋은 엄마가 지금 되고 있고. 엄마로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을 용기내 전한 며느리. 유 여사도 이젠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해도 엄마가 상처 안 받은 거예요? 안 삐진 거예요? 엄마가 엄마 성격이 삐지진 않아. 삐지진 않는데 너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 거야. 너 왜 그런 말 했어, 그러고. 두 분 이대로 쭉 잘 지내시기를 응원할게요.